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늘 항상 이렇게 인사하면 마음에 드시는 분들에게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인 목회를 했을 때 그때 한 부흥 강사 분을 통해서 배운 인사법인데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차마 인사를 못하시는군요. 예, 권사회에 가면 거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데 예.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비교하고 또 살펴보며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하시는 분들, 큐티하시는 분들 별도 없네요. 예.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누가복음 전체의 좀 흐름을 보게 되다 보면 중간 부분 12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도의 핵심 구절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입각하여 누가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그 제자도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은 사실상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아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절과 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따로 놓고 봤으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온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실상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또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서로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이 죄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과격하고 극단적인 그러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처럼 이 다른 이들을, 어린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그런 끔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용서라는 그러한 개념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 그 4절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제자들과 사도들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은 사도들로서 그들이 등장합니다. 열두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 간구에, 이러한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적은 믿음으로 폭발적인 그러한 일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6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능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이 시선을 집중케 하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친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왜곡된 단어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막 제가 어렸을 때 좀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좋은 주일학교 출신이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어린 나이부터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면 늘 준비 안 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은 동일해요. 모든 해답은 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어린 나이에 그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 자리에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혹시라도 불금, 놀토, 놀 거 다 놓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고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면이 전거 보니까 이미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쫓아다녔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 도대체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자세히 보니까 목소리들이 커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과격한 몸짓, 막 박수를 크게 하시고. 그 당시는 원래 그게 좀 기도원에서 제가 그것을 발견을 했던 그게 문제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흉내내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도 아직 변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하고 그리고 그들은 좀 믿습니다를 굉장히 강하게 발음을 믿습니다. 목신 소리. 근데 그걸 막 따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하고 초등학교 때 제가 믿습니다 막 그거를 외치고 제가 봐도 제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도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믿음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우리 개인 스스로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의 조명 아래 여러분들 개개인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개인 스스로 노력하고 갈고 닦으면 믿음을 더 낮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의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마치 어떤 분량으로 재고 있을 때도 많죠. 믿음의 척도나 강도, 믿음의 분량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누군가는 미숙하다, 약하다, 강하다, 많다, 적다 이러한 이 표현들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한계를 믿음을 측정하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이 믿음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믿음은 방향성의 문제이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대신, 경배의 대상 대신, 예배의 대상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와이프,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이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와이프와의 그 관계를 이제 결혼 11년 차인데 이제 와이프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하며 교제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깊어져가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렇게 교류를 하며 서로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믿음을 내 생각과 의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 세상의 국어사전을 보시면은 믿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받들고 따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내가 받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나 성경은 그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 할렐루야. 혼자 앞서가고 있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분과 나와의 그 인격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정의를 굳이 내려보자면 믿음이란 나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번에는 말씀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의 근원은 시작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하나님의 의로서 나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아버지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풀었을 때 신학사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존재 사이에 관계 자체가 요구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몇 주 전에 있었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성실하게 이행했던 그러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 그 셋 중에서 누가 자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까요?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려 주었고, 그 아들을 믿어 주었고, 그 아들을 포기치 아니하고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도 동일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구해서 그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묻기도 이전에,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케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를 먼저 택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는 그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성경장이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듯이 믿음을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그러한 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믿음의 이 선조들,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죠.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이 할당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들 답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11장 전체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만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훌륭한 오늘의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미 여러 번 통독하셨겠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보았던 것 같이 그다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관한 모든 스토리들 가운데서 어쩌면 창세기 22장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 가뭄이 일게 되죠. 가뭄이 닥치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문턱에서 그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왜 부인이 이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것 또한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그 문턱에 서서 너는 나를 오빠로 나는 너를 누이 동생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을 위하여서 그러한 거짓을 고하고 어쩌면 가장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가장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을 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부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는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게 되죠.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반응이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는 엎드렸어요. 경외하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말도 안 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될 때 당신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이 여겨지나 그러나 속마음은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그의 이 값진 그 희생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이 고개를 끄덕이나 사실은 그 마음 내면 속 깊은 곳에는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되려 그것을 비웃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체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되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옆으로 난 제 이 처가 아닌 제 이 첩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차라리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창세기를 쭉 훑어보면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근거로 그가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이야기한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기보단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우리는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높이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이들을 바라보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에게 기대며 사람에게 모든 그 신뢰를 쏟아붓기보다는, 믿음을 쏟아붓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로와 비슷한 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른 공관복음서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슷한 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짧은 구절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한국말로 보기만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내 의지, 내 힘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And Jesus answered them, Have faith in God.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여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그의 안으로 초청하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잔 켈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살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17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제가 여호수아 공동체에 와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을 들어서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순종이란 단어에 밑줄을 치시고 별표를 그리시고 제가 누구를 따라하는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방송을 그분이 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나무가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조그마한 것이에요. 여러분 입김으로 불면 훅 날아가 버릴 듯한 그런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뽕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깊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10m, 15m 이상 자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나무가 들리워 바다에 던지어 심겨울 정도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고 나타내질 것이다.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자연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은 그의 성품만이 아니라 그의 능력 또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웃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제 허리가 한번 심하게 다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낙하산을 뭐 주로 즐겨 재미로 탄 것은 아니라 군대에 있을 때 탔었어요. 그러다가 이 갑작스럽게 비행기에서 나오다가 공중에서 이제 다른 낙하산과 부딪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을 못 해보셔서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끔찍한 사고입니다. 비극으로 이어질 그러한 끔찍한 사고였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잘못 이 랜딩을 해서 그때 제 허리가 심하게 다쳤었습니다. 거의 군대 있을 때 6개월 동안 많이 누워 있었고 병원 신세를 치고 그러던 가운데 제가 너무 큰 좌절이 왔어요. 제가 믿었던 육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체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던 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에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허리가 아파서 거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너무 삶이 불쌍한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님께서 섬기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침을 못 받았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겠죠.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군대에서 있는 의사들도 메디컬 닥터들도 이거는 뭐 신경적인 것이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해보았자 또다시 재발될 것이고 이 아픔과 통증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힘들었던 제 인생 가운데 한 번의 기도로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후에도 제 삶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던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 마약을 하는 그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두고 집을 나오고 막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해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한번 시작해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 후원을 해주는 사람, 뭐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 거기에다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청소년들은 대충 모아놨는데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으로 끌어들 수도 없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혼자 제가 어디서 기도를 했느냐, 미국에는 이런 곳이 있어요. 반센노블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큰 서점인데 책을 마음껏 빼다가 읽고 그냥 커피 한잔 시켜놓고, 예, 뭐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책들을 뭐 잔뜩 쌓아놓고 책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다가 그냥 옆에 주여 막 이렇게, 그때만 해도 저는 영어가 더 편했기 때문에 영어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분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지저스 막 그렇게 한 얘기를. 그랬더니 그분이 You believe in Jesus? 그런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가, 우리 카케이션 그 이 할머니, 서양 할머니가. 그러더니 자초지정을 듣더니 자기에게도 집이 있다. 안 쓰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빌려주겠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주로 다른 분들이 그냥 공짜로 집을 막 빌려주시나 봐요. 할렐루야.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긍휼을 베푸시죠.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시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다. 그렇게 말씀을 바라볼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신 이가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불편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쓸모없는 종처럼, 무익한 종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주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그가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이 그 공간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실 때 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닫혀있던 나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 같아요. 받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은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치 못하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될 텐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변질되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빛을 담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되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고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한 인생, 죽어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되려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 파트타임 크리스천들, 주말에만 잠깐 내밀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긴 하지만 1박 2일 동안만 손님으로서 모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1박 2일만 잠시 대여를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365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을, 영혼의 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보상도,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밥을 먹을 때까지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0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리치를 가시는 여러분, 해외나 국내 원데이 아우리치를 가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불편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나를 입은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무 기특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더 나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 진리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스스로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께서 나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이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쓸모없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그는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자주 들려주시던 노래가 있어요. 차마 제가 이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음을 악으로 생각하는 음악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 가운데 제가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기도원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예요. 80년도에. 근데 그 노래가 부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검은 식충이었어요.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거의 기도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18번이에요. 매번 그 노래를 부르시고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해서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이고 아무리 부모의 품을 떠나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자녀는 자녀인 것이에요.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 것입니다. 아무리 방황하고 힘든 인생을 부모님에게 그러한 이 고충을 커다란 고통을 안겨다주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나의 시선의 문제인 것이에요. 나는 자꾸 한없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자신을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는 비굴하고 대신 교회에 와서는 당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비굴하게 굴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의 전부인 것 마냥 그들이 나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것 마냥 여기니까 자꾸 세상에선 비굴해지고 세상에선 한없이 낮아지고 교회에 와서는 큰 소리를 치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거룩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겸손히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조용히 묵묵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의 자세요. 믿음인의 자세요. 무엇보다도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보여 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것인가? 하나님은 지옥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며 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러일으키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할 수 없다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치 조그마한 연못과 같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연못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넣지만 커다란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라면,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알 수 없는 은혜의 바다를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그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 우리에게 더해질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품고 포용할 수 있다고, 용납할 수 있다고, 덮을 수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그러한 영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퍼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장식하고 덮을 때에, 이 땅의 크고 작은 그러한 잘못된 것들, 허다한 허물들을 사랑이 덮는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만 가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밑줄 쳤던 6절 마지막 부분,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순종은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또한 믿음을 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날마다 시간을 더하며 커져가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커져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아요.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린 현재의 내 삶 가운데서 놓여진 그 담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인생 가운데 놓여진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벽들을 허물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아는, 은혜의 감동을 하는,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룩한 순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역설적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가 아끼는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간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적합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오늘 이 시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부터 시작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바다가 나를 덮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연못을 소지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를 받은 인생처럼 영적인 여유를 회복하고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간구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삶에 터무니없는 낙관주의와 천박한 종교적 감상주의가 사라지고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진정한 믿음의 설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께서 믿음을 거여 주소서. 믿음 없는 부족한 종을 아버지는 극률이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운명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상에 강하고 하나님께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세상에 비굴해져야만 하고 그 세상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세속주의 때문에 짓눌리고 억눌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선 한없이 위축되고 교회에 와서야만이 길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곳에서는 우리가 자신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내 입술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지만 왜 삶 속에서는, 왜 삶의 현장에서는 그 복음에 대한 선포가, 진리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영혼까지도 소멸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만을 믿게 될지어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시는 분들마다 결단하며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 강하고 하나님께 약해지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페이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대상도 복, 대가도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고 종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간구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마음한 뜻대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믿는 것도 아니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에게 또 다른 영적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무니없는 낙관주의와 천박한 종교적 감상주의가 사라지고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마음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생색내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섬기며 겸손히 엎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긴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며 아우리치에 참가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여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헌물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시옵고 연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처럼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먼저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와 심령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파송받는 우리 귀한 아우리치 팀들 위에 해외에 나가 있고 국내에 널리 퍼져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